자, 바로 세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선수 2연승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자! 네, 그렇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자, 주황색 저그입니다. 현재 2연승 달리고 있는 김수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SCM의 김수현 선수. 아, 저는 뭐 오늘 가카로스님 나오거나 아니면 이순재 선수, 뭐 이선재 선수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김수현 선수가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나올 필요가 없네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채겸 선수. 자, 지금 보신 진영. 7시 하얀색 테란입니다. 김채겸 선수예요. 여기서 끊어줘야지 그 다음 주자를 불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채겸. 자, 김채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이픽스타리그 시즌3요. 제가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방송을, 그쵸, 아마 제가 봤을 때 1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월까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2월 말쯤에 제가 방송을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방송 좀 많이 쉴 것 같아서 제가 못한다고 했거든요. 예, 좀 아쉽지. 왜냐면 해설하는 게 정말 재밌거든. 어, 해설하는 게 진짜 재밌고, 어, 또 시청자분들 얘기도 하면서, 네, 나의 정신패배를 이제 정신적인 자극을 안 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엽기스탄 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정신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예. 그죠? 그죠? 네. 정신이 참 망가져요, 예. 자. 그지? 나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 좀 하고, 그래야 되겠지. 어, 중학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어, 돈 봐가지고 하루, 한 달에 뭐, 한 300만원씩 지원해주면 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미친놈이지. 예. 자,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채겸 선수. 자,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사내방 위치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 김채겸. 자, 김수현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 썼던, 네, 투회 처리 레어 빌드를 일단 보여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네, 이 김수현 선수 뮤탈리스크. 자, 아까는 뮤탈리스크한테 많이 흔들리면서, 예, 그쵸, 경기가 좀 많이 안 들어졌었는데,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어, 이렇게 하면 입구가 막히는군요, 여러분들. 오! 김채경식 빌드. 심시티 좋네요. 어, 김채기 선수가 심시티 정말 좋네요. 이거 입구가 막히네요. 예, 이 저글링도 못 들어온 심시티네요. 예, 오, 그리고 빅토리까지, 오, 에도는 지울 수 있는 그런 위치. 오, 야, 심시티 좋다. 이거 김채기 선수 이거 멋진데. 자, 그러면서 벌쳐 나갑니다. 자, 일단 사례방의 움직임 앞마당 멀티가 없다라는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멀티가 아니라, 그쵸, 벌쳐다, 메카닉이다 생각하고 성크를 미리 치는 그런 모습 좋아요. 일단 벌쳐가 나가는데요, 뭐 올라가서 사례방한테 피해를 주긴 굉장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그 다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스타포트를 올리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자, 이거 본즉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나같으면 올라갔다. 하지만은 일단은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키리로 막을 것인가 골리앗으로 막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골리앗으로 막겠다라는 생각. 근데 벌처를 더 찍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스피드업이에요. 네, 스피드업을 찍어주면서 벌처 스피드업을 이용해서 상대방 본진에 난입을 하고, 난입을 한 다음에, 네, 사니바 흔들면서,
뮤타스크에 대비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벌써 3개까지 뽑았습니다. 근데 심시티가 김수현 선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를 과연 피해를 줄 수 있을까? 네,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드네요. 일단 4벌초까지 한번 찌를 것 같습니다. 문과과 갈 데 없어. 뭔 소리야 저거는 또. 예. 자. 자, 그렇죠. 일단 스피드업 됐습니다. 자, 김채경 선수가 이 벌초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피를 못 주는 상황이 된다면요. 골리앗이 지금 많이 충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타스카 바로 날았을 땐 좀 피해가 받을 수 있거든요. 심시티! 야! 김수현! 센스, 그리고 방금 여기에 순간적으로 챔버 짓는 이 오버로드로 벌초 보자마자 챔버 짓는 센스 진짜 와, 말도 안 나오네요, 이 선수, 진짜. 뮤턴 날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골리앗 두 개입니다. 터렛 지어야 됩니다. 자, 터렛 도배하면서 골리앗 아직 없기 때문에 그 팩토리 지형에도 지어야 되고, 커맨드 근처에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거는 벌초로서 시간을 좀 벌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뮤타스크 그냥 날아와서 때리죠? 자, 김수현의 뮤탈인데, 자, 김수현의 뮤탈스크 얼마나 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막으면은 모르거든요. 잘 막으면 김채경 선수가 여기서 잘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피를 받으면 안 돼요. 터렛! 지어지기도 뮤탈스크, 골리앗이 그냥 싸우죠? 왜 골리앗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자, 리페어! SCV 킬막 때문에 뒤로 빼지도 못하고 리페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빠집니다, 뮤탈리스크. 드론 어디 갑니까? 어머! 또 놓쳤어요, 근데. 아쉽게. 자, 하나라도. 자, 하나라도 잡아내네요. 자, 이런 실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김채겸 선수, 여기서 지면요. 예, 마지막 주자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빡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은. 자. 자, 일단은 팩토리 늘려주면서 일단 한번 뮤테스크 견제를 봤지만은 벌처로서 계속 왔다갔다 해주면서 상대방의 뮤테스크 시선을 끌어줬고요. 이제 해토리가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벌처를 좀 막아주기 위한 뮤테스크의 움직임이고요. 이러면서 히드라리스크대를 올려주면서 뮤테스크보다 이제 히드라리스크를 더 뽑아줄 그런 채비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김채경 선수 골리앗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포트 스파이어라고 할 뻔했네. 자, 저글링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페인트를 확인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굉장히 병력을 많이 뽑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드론을 많이 뽑아냈고 해처리 그리고 히드렉스덴 그리고 투챔버까지 테란의 상대는 완벽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김채겸 선수는요 업그레이드를 잘 돌려주면서 베스 타이밍 때 한번 타이밍을 잡고 한번 공격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크고 있기 때문에 병력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스까지 빨리 올라가주면서 베스를 뽑아주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준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리발 3가스는 주되 그 다음은 주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요. 자, 미타스크 01업이 되어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자, 01업 뮤탈스크. 자, 그럼 드론 보세요. 이 선수 드론 진짜 잘 뽑는다. 유리하니까 드론 쫙쫙 나오는 거지. 이 저거가 드론이 있고 없고는 진짜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저거 유저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놈의 드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이 드론이 있고 없고 얼만큼 있냐의 차이가 진짜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반응 좋죠. 벌초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채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좀 답답함의 극이죠. 이러면 커맨드 센터를 짓고 그렇죠. 세 번째 멀티를 안전하게 따라가주면서 후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하머리 돌려주면서 그 후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사냥의 추가적인 멀티는요, 이 벌처로서 최대한 끌어주는 움직임으로 사냥을 괴롭혀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상대방을 분명 한번 찌를 겁니다. 뮤테스크와 히드라리스크로 같이 한번 찌를 텐데요. 그 병력 싸움에서 이 베스를 적극적으로 잘 써주면서, 네 그렇죠, 골리앗과 탱크로서 사냥의 히드라리스크와 뮤테스크를 한번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김채겸 선수가 너무나도 힘든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병력 뽑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병력 진짜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그가 너무 많네요. 너무너무 많네요. 자, 이제 옵니다. 김선우 사대 멀티 타이밍 좀 되니까 한번 오는 건데요. 기가 막히네요, 생각.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자. 자, 봉일업. 골리앗. 자, 히데스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탱크가 지원해주지 못한다면은,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스 나올 거기 때문에 뮤테스크 안 뭉쳐주는 거죠. 일부러. 자, 탱크 있지만은 쉽게 멀티는 주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 그러면서 자신은 추가적인 12시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네요. 위쿠 샤방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샤방 샤방. 자, 뮤테스크 더 충원했고, 이거 멀티를 언젠가 가져갈 수는 있거든. 테란이 못 가져갈 멀티는 아닌데요, 이걸 가져가면서 손해를 좀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대치만 해줘도 사냥을 늦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손해고, 그러면서 자신의 12시 멀티를 가져가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이브테크 올라가면서 뭐 병력 뽑아도 되는 거고, 일단 레어테크 단계에서 뮤테스크 히드라를 통해서 굉장히 병력 많이 뽑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한번 상대방이 허점이 한번 보이기 시작한다면, 뮤테스크를 흔들고 허점 보이기 시작한다면 히드라스랑 같이 한번 공격 가서 수많은 피해를 주겠다, 굉장히 핵심적인 피해를 주면서 압박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긴 것 같은데, 일단 앞마당 쪽의 수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마인도 없고, 일단 베슬로서 사냥의 뮤테스크를 수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골리앗이 이쪽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앞마당 쪽 두부대입니다. 두부대야. 베슬 잡혀서 베슬 이래네. 쓰기 전에 녹아버리자. 김수야 탱크 녹여버리면서 자, 터렛 깨고 빠진다. 이야, 이거는 베슬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이거 뒤에 병력 더 있습니다. 그 뮤테스크. 그러면서 산재방 안받은 멀티 SCB 한번 빠기빼기 만들었죠. 그러면서 12시 돌리죠. 뮤테스크 그만큼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베슬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지 않는 한 지금 계속 흔들릴 것 같거든요. 와, 공이 없겠습니다. 뮤테스크가 미쳤네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김수현.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만 모아주면 됩니다. 자, 또 갑니다. 자, 뮤테스크 또 갑니다. 뮤테스크 터렛이 무서울 때가 아니거든요. 터렛이 무서울 때도 아니고 골리앗이 무서울 때도 아닙니다. 지금 무서운 건 뭐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무서운 거는 베슬인데요. 베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압박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베슬을 모아주면 베슬을. 김채겸 선수. 자, 베슬. 김치근 선수가 일단 벌처로서 맵 장악해주면서 어떻게든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12시 멀티 수비 완벽하고요. 자, 뮤테스크 잘 흔들고 있고, 이러면서 하이브 들어가면서, 네, 퀸을 준비해도 되겠고요. 뭐, 다른 걸 준비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님, 네, 별풍선 주길 감사해요, 크로노스님. 벌처. 이거 김수현 선수, 이거 뭐, 날인가요? 왜 이렇게 잘하나요? 김채겸 선수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너무 빠릅니다. 크로노스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예, 기부천사 납셨네. 그렇죠.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탱크 옮기고 있는데, 일단 일로 왔어요. 골리앗 반응 좋았고, 골리앗 빨리 왔습니다. 일단 1대1! 뮤테스크 잘 뺐고요. 자, 일단은 커맨 센터 그 주변에 일단 SCB를 잡겠다. 택탱 찍는데, 자, 글쎄, 뮤테스크가 그렇게 많이, 자, 일단 뒤쪽 골리앗 많거든요. 골리앗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막아내면, 괜찮게 막아내면은, 막아내면 멀티에 SCB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자,
막아냅니까? 막아냅니까? 자, 일단 버텼고요. 버텼고 탱크 있기 때문에 입구 쪽 돌파는 히자리스크까지 막을 수 있겠네요. 베스 날려도 베스! 아, 김수야! 베스까지 잡아내네요. SCV 탱크 베스 잡고 미쳤을 한 두 부대 줬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쪽 멀티를 만약 저희가 먹는다 이러면은 모르거든요. 진짜 모릅니다. 테란 2업 됐습니다. 그래도 테란 2업, 2업 됐고 3업까지 제가 볼 땐 버티고요. 200 모아서 나가서 센터 멀티나 6시 멀티를 테란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고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다 보니까 팩토리로 늘어나야 될 그런 자원이 터렛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뼈 아픈 거거든요. 자, 그럼 앞마당 또 갑니다. 베스 대기하고 있어요. 자, 앞마당 뮤타스크 앞마당 칩니다. 앞마당. 자, 근데 뮤타스크 아까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 베스 리드 한 방이 기가 막히게 들어야 돼. 베스 죽어도 아 이건 와 뮤타스크 너무 많아서 뭐 감당이 안 되는 걸 공협이 돼버려가지고 이래대 쓰기도 전에 이게 베스를 무서운 이유가 뮤타스크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래데이시 이제 광역 데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으면 주변에 애들까지 다 죽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의 그 연사력으로 뮤타스크 순식간에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뮤타스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베스리 하나둘씩 끊기고 있다라는 게 정말 뼈아픈 거고, 이러면서 적은 하이브를 들어갔습니다. 디파워가 들어간 상태고 벌티가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테란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그냥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게임이 흘러가다가 테란이 그냥 버티고 버티다가 테란의 3위업되는 그런 병력에 한번 무너지면서 저희가 역전당하는 경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역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퀸이라도 준비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강력한 준비. 아 준비했네요. 김수현 선수 퀸을 준비했습니다. 자 퀸을 준비했기 때문에 테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브루들링을 이용해서 탱크를 잡아내고요. 네 그러면서 골리앗은 뮤탄스크와 히드라리스크로 네 깔끔히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커맨드도 잘하면은 네 자칫 잘못했다 커맨드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적은 들어가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은 지금 골리앗도 있고 네 보스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좀 애매하죠. 근데 저그가 멀티를 너무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테란은 한 방밖에 없습니다. 3-3업을 찍던지 3-2업을 찍던지 팩토리가 지금 6개인데요 아 이 정도 팩토리로 최대한 병력을 한번 모아보고 네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 하나 지으면서 앞마당 멀티 자원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는데 지금쯤 한 방위업이 될 때인데 방위업이 되면은 이제 한번 나가서 한번 피해를 주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갈 그런 움직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힘듭니다. 나와야 돼요 테란도. 자 저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저글링과 히드라이스크 비율은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글링과 디파일러 사용해주는 게 좋고요. 미테스크 만약 다 죽는다고 하면은 그 인구수를 울트라리스크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죠? 네 울트라리스크 전환을 하면서 오버워드에 울트라리스크를 태워가지고 상대방 시즈모드된 그런 병력들 위에 울트라스크를 내려주면서 플레이하는 게 좋은데 일단 3위업 타이밍 제가 말한 그 3위업 타이밍에 일단 김채견 선수가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나오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나와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김채견 지금 나가서 멀티를 하나 먹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자리 잡기 전에 점치는 그런 모습 일단 디팔러 뒤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디팔러 왔어요. 디팔러 자 다크소 보내주면서 일단 플레이해야 되는데 일단 브루들레 자 일단 브루들레 EMP 쇼크 웨이브 저 일단 한번 버티니까 김채경 선수 일단 테크스타 많이 죽이를 쳐도 EMP 쇼크 웨이브로 한번 버티니까 이거 저 탱크 뒤쪽에 탱크 앞으로 전진하면서 일단 플래그 나오면서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자 탱크가 덤피려면 탱크가 화력 지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와, EMP 쇼크 웨이브 생각도 못했던 건데 EMP 기가 막힌데 지금. 오, 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겼어. 방금 싸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 뭐겠습니까? 멀티 가져가면서 상대방 멀티 깨야 돼요. 멀티 가져가서는 멀티 깨야 됩니다. 이거 6시 멀티 절대 주면 안 되고요. 커맨드 센터 지으면서 6시 멀티 가져가면서 오른쪽 라인을, 네, 그렇죠, 남북 전쟁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테란이 오른쪽 라인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오른쪽 라인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어, 좋아요. 김채교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김수현 선수 뭐야? 그렇죠. 사이드바이 버닝 범위 나가기 때문에 끌고 와야죠. 자, 좋은 플레이인데요. 일단 탱크 있습니다. 탱크 있습니다. 병력 있어요. 병력 있기 때문에 이거 무리했다가 이거 또 병력 애매해지는데요. 이거, 자, 김채경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병력 뚫리면 안 되거든요. 자, 뚫리면 답이 없습니다. 추가 병력 계속 도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뚫리면 안 돼요. 저 마인 심어주면서 어떻게 버팁니까? 자, 김채경 선수 어떻게든 이것만 버티면 되거든. 이것만. 자, 그래도 병력이 너무 많아. 히트에스크 너무 많은데 일단 병력 올라가는데요. 자, 골리앗만 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탱크, 언덕탱크로 인해서 한번 막습니까 지금? 아, 이쪽 병력이 없고. 자, 김채경 선수 멀티 깨는데 바쁜데. 자, 그래도 한번 버팁니까? 버텨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우트라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트라 어떻게 하지? 자, 빨리 깨야 돼, 빨리! 자, 김채경 선수 빨리 깨고 빨리 돌아서 팩토리 진영 점령 나가면 이거 뒤가 없습니다! 네, 울트라 리스크. 아, 먹어둔 자고 워낙 상황이 유리했기 때문에 아자가자 울트라한테 방이 방어업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본지 팩토리 지형은 막았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멀티 쪽으로 달려가는 이 울트라 리스크를 빨리 막으려고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아, 탱크가 있고 막았어요. 김채경 선수. 아, 이쪽 병력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 글쎄요, 소수 병력만 보내서 막기도 좀 애매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지키면서 운영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했는데, 자, 일단은 멀티까지 들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당 멀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 병력이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거를 김채경 선수가 어떻게든 추가 병력으로 막아내면서 버텨야 됩니다. 팩토리 지역만 점령이 안 당하는 선에서 막아내고 그러면서 나가있던 병력과 본진 병력이 합체를 하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하나 더 먹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그림이 너무 그리기 힘들어요. 왜? 저거 김채경 선수의 병력이 쭉쭉 내려오고 있다. 쭉쭉. 와, 김수현 오늘 난리 났습니다 진짜. 와, 제제 김수현 선수의 이 울트라 리스크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경기 김수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대 0의 스코어로 SCM 클랜이 앞서 나가네요.